자, 이번에는 밤 11강, 7강의 11, 12번 장문 독해 1번 유형 봅시다. 자, 이번은 어휘와 제목이 합쳐진 문제네요. 가봅시다. 큐! Predicting how invention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will... 자, 이걸 이렇게 보면은 쭉 보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겹치는 단어들이 안 보이네. 자, 일단 시작은 일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측하는 건 동명사네. 자, 발명 기술 진보에 대한 얘기인가? 자, 이런 게 어떻게 사용되나? 그러면서 be used and how they will ultimately affect society. 어떻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나? 자, 문장이 두 개를 목적으로 갖는 이제 주어고. 자, 이런 거 예측하는 게 쉽다? 어렵다네. 자, 어렵다. 동사 여기 있다. 자, 어렵다 그랬어. 자, 기술 예측이 어렵다. is often very difficult. The history of technology is full of stories of inventors and innovators. 자, 기술의 역사 보면은 이런 발명가들이 막 넘쳐나는데 who had no idea of 몰랐다는 거야. how their inventions and innovations would ultimately be used. 이런 혁신적인 것들이 결국 어떻게 사용될지 or the far-reaching effects far-reaching은 멀리 도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폭넓은, 광범위한, extensive 뭐 이런 의미. 그래서 되게 광범위한 효과 이런 것들도 몰랐다는 거지. that they would have on society. 자, 이건 원래 이제 have effect on 이렇게 미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목적어가 빠졌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 사회에 어떻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지 they had no idea. 몰랐다. Johannes Gutenberg.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네. Gutenberg. Edison, Thomas Edison 나오고 또 나오나? 그신가?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 얘기를 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겠다? 과거에 이 사람들이 뭘 발명했지만 그게 어떻게 쓰일지는 전혀 몰랐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Inventor of the printing press and movable metal type. 인쇄기랑 이 뭐야? 그 금속 활자 이런 거. Was a devout Catholic. 만들었는데 얘는 devout 하면은 아주 그 독실한 그런 Catholic이었다는 거지. 자,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천주교 막 되게 많지. Catholic은 이거 뭐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캐톨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 프로테스탄트 뭐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좀 청교도 쪽이고 이거는 뭐 정교라고 그러나? 뭐 그래 보통 말하는 거야. 나는 그 좀 종교를 깊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종교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얘네들을 많이 싸웠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얘는 캐톨릭이었는데 who would have been horrified. 자, 그 would have pp 이렇게 쓰면은 뭐 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야. 상상을 하는 거야. 진짜로는 그렇게 안 했는데 would have been horrified 놀랬을 거다. 완전히 놀래 자빠졌을 거다. 뭐를 알았다면 I to know that his invention enabled the Bible 성경이 이렇게 할 수 있게 to be widely printed 인쇄되고 and so helped stimulate 그래서 자극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줬을 거라면 late. The Protestant Reformation. 아, 이런 종교 개혁, 그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에 도움을 줬다. 그렇지. 성경책을 찍어내는 거야. 얘가 만든 걸로.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의 힘이 세지고 얘네들의 힘은 약해지고 이렇게 됐었나 봐. 지가 생각했던 건가? 생각하고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는 카톨릭 그 교황한테 불려 가 가지고 한 대 맞았겠지? 자, 이렇게 예상을 못 했다. 다음 Thomas Edison. 자, 또 멍청한 두 번째. 이 에디슨도 열나이 멍청한 놈 얘긴데 어떤 얘긴가 봅시다. Apparently believed. 분명히 믿었대. That the phonograph would. Phonograph. 전화기 알지? Phone. 그지? 전화. Phone. 소리야. 소리 소리. 그래서 이게 축음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축음기가. Would mainly be used for recording people's last wills and testaments. 자, will 이거 뭐 유언 같은 거지. Testament도 증언 이런 건데 합해서 last wills and testament 하면은 유언장 이런 정도.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유언장을 기록하려고 원래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녹음기니까, 축음기. And would undoubtedly be amazed.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히 놀랄 것이다. By today's tapes.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얘는 완전히 확실히 걔 놀랄 것이다 하는 거지. 지금 놀랄 순 없지. 얘는 죽었으니까. CDs and MP3 players, all of which are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놀랄 거란 말이야. 왜? All of which 써야 된다. 자, which. 자, 왜 which를 써야 될까? 잠시 후 설명. Descended from his invention. 어디서 유래됐다지? 이런 것들은 유래되었다. 이제 조상, ascend는 올라가다고 descend 내려오니까 여기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유래되었다. For recording sound. 그렇지. 얘의 발명품에서 유래됐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And who until recently 최근까지 who 주어야 would have thought 누가 생각했었을까 at chlorofluorocarbons 자, 되게 어렵지? 그 이거 뭐라고 그러냐? 그 냉장고에 들어가는 그 저 가스, 프레온 가스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자, 이 chlorofluorocarbon은 which have been used for decades as refrigerants. Refrigerant가 냉장고지. 그러니까 그 냉매 이런 뜻이야. 이거는 coolant, refrigerant. 냉매로 수세기 동안, 수십 년 동안 사용됐는데 would be eating away the ozone layer. 오존층을 갉아먹고 있어. 오존층 파괴. In the upper atmosphere. 저 상층 그 대기층에. 자, 이렇게 알았으면은 이거 만든 사람이 만들었을까? 자기 지구가 죽어가는데, 그지? 자, 그런 얘기다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는 택도 모르고 발명을 했는데 참 이렇게 쓸 줄은 정말 몰랐다는 거지. 대단한데. 자, 그다음 이제 Given enough experiences of this kind, 자, 이런 거를 볼 때, 자, given 되게 많이 나오지. Giving이냐, given이냐 이런 촌스러운 질문들에 우리는 확실하게 맞춰줘야지. 자, 어떤 게 오면은 이거를 볼 때 할 적에는 이거를 고려할 때 이걸 볼 때 할 적에는 항상 뭐 granted, 뭐 provided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거야. given.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종류의 충분한 경험들을 볼 때 그럼 이런 종류보다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 얘기지. One gets the idea that 자, 이런 생각이 든다. that every new technology has not only known and expected benefits and costs 자, 뭐다? 아, 모든 기술은 has known은 알았다고 has only known은 알았다 이런 말인데 not only가 연결이 되는구나. 자, 그러니까 뒤에도 but also 이런 걸 살펴보니까 아, 이거 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 거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뭐 한 30% 뒤에 거 70% 뒤에 게 좀 더 중요하다는 거지. 둘 다 했는데 앞에 거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not A but B가 안 했다 이런 뜻이야. A 안 하고 B 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이런 거,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건 이득과 희생, 비용 이런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장점과 비용이라고 그럴까? 희생하면 좀 찝찝하네. 그래서 장점과 비용 아니면 어떤 희생도 좀 들어가나? 좀 애매하네 하여튼. 자, 그런 것들 좋은 점이라고 보자고. 좋은 점들을 생각했었 쓸 뿐만 아니라 but also unknown and unforeseen benefits and costs. 자, 그리고 이제 알지 못하는 예견하지 못한 장점들, 혜택들. 자, 그래서 새 기술은 아, 이렇게 좀 예측되는 장점과 예측 못했던 그런 장점들. 자, 그런 것들을 기대했고 알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거네. 자, 뭐 이거 비용이나 희생 정도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new technologies sometimes even produce consequences. 자, 가끔씩 이랬어. 자, 그러니까 뒤에는 주로 이런 말, 앞에는 주로 이런 말들하고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한 걸 보라고. 자, 가끔씩은 이러는데 하지만 이렇다 주로. 그러면 주로가 핵심인 거고 주로 이렇다 했는데 그러나 가끔씩은 이러기도 한다면 가끔씩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가끔씩은 심지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Exactly, 정확히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they were intended to produce. 자, 뭐다? 생산하고자 의도됐던 것의 반대지. 그렇지, 가끔씩 했으니까. 자, 그래서 항상 장점과 이렇게 좀 단점 뭐 일 수도 있고 또 뭐 더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 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는데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도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겠지. What the author ed-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빈칸이나 이런 밑줄을 주고 뒤에 글을 남겨두면 그 뒷부분에서 힌트를 준다는 거야. 뒷부분 보자고. 내 말이 헛소리인지 진짜 힌트인지 봅시다. Where Tenor calls revenge effects. 보복 효과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다. 어감이 좀 안 좋잖아, 그지? Powerful new technologies alter the social context. And... 자, 이런 강력한 그런 것들, 사회적인 그런 맥락 흐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Which they arise. 그것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뭐 좋은 폰이 생겼다. 그래서 그 폰이 발생하는 생기는 맥락 좋지? 근데 그걸 바꿔버린다는 거지. 뭐 폰을 게임 쪽으로 애들이 쓴다든지 이러면서. They change the structure of our interests and 관심을 values. 가치를 바꿔버려. They change the ways in which we think and work. 생각도 바꾸고. And they may even change the nature of the communities in which we live. 우리 사는 이 지역 사회의 성격도 바꿔버린다는 거지. 자, 큰 뭉치는 뭐다? 생각하지 않게 바뀐다. 이런 혁신이 잘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게 자기 의도된 것과는 다른 거를 결과를 초래해야 되겠지. 그래서 consequences produce consequences exactly the 이거의 대표 어디서 끊어야 돼? New technology sometimes even produce consequences exactly 결과란다. 결과라는데 완전히 의도됐던 거가 반대, 정반대 뭐 이렇게 와야 되겠네, 답이. 그렇지? 자, 그럼 뒤에 문제 보면은 자, 그거는 맞췄고 자, 여기서도 이제 혁신, 우리와는 생각이 반대로 돼서 안 좋을 수도 있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 어떤 말들이 들어갈까? 자, 혁신 좋지. 혁신, 혁신. invention, revolution. 역시 다 좋아. 다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야 돼? 긍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야 돼? 부정적. 그지? 뭐야, 인내심, 꾸준함, 뭐 이런 거지? 지속성의 결과다. 하, 너무 긍정적이다. 그지? 꺼져. 뭐야, 이거. 혁신은 발명하고 똑같진 않다. 이건 뭐 서로 비교하는 내용 아니네. 그 다음에 invention이 가져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가능성 있네. 사회적 혁명. 사회적 혁명? 사회적 혁명 하면 대단히 좋았다는 건데 부정적 사회적 혁명 하면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었어. 아깝다. 관심. 이거는 발생하다지? 작은 관심이 큰 발명을 초래한다. 뭔 소리 하고 있어. 그지? 작은 이거 거꾸로 쓰면 되겠다. 그지? 뭐 염려나 관심이니까 큰 혁신이 걱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면 답이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답은 아다로 오다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보라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